자, 지난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갔는데 이거 그냥 네. 쉬어갔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아 이거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쉬어갔다라고 네네.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할 때 보면 이게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네. 논란은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시장 오늘의 흐름 정도를 갖고 흥분할 필요도 하나도 없죠. 실제로 보면 오늘 아침 초반만 하더라도 나스닥도 강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워낙 많이 3대 지수가 좀 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와 S&P 모두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내렸다. 그럼 마음 편하게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유가가 좀 나름 모처럼 반등하면서 94달러 수준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에너지 주식이 좀 올라간 것이 정도가 특징이 되겠고요. 금융주도 오늘 모처럼 좀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통상 하루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두 개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8%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뭐 생산을 할 때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래도 작년 10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좀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거조차도 상당히 좀 만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또 전월 대비로 보면 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유가의 하락이 컸겠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한 것이 결국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게 하면서 오늘 좀 올랐지만 처음에 올랐지만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경계면 좀 나왔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는만 보면 유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94달러 수준까지 오늘 좀 회복하는 모습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지금 조금 밑에 있는데요. 그보다는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월 이후 처음으로요. 3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3.99달러까지 들어간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회복시키는 모습.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위안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름 한 번 넣을 때 7, 8만 원 넣은 것이 지금 6만 5천 원 줄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네. 그거 갖고 5천 원 갖고 정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안도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하나 꼽으라면 전 미국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105포인트 좀 이하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그림은 제가 오늘 굳이 이제 줄을 하나 거드렸는데요. 네네. 저기 51선입니다. 51선이요. 51선 이하로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2월 이후 처음으로요. 그만큼 미국 달러가 뭔가 좀 꺾였다라는 물론 저게 큰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의 고공행진이 최대 맥시멈으로 지금 영향을 미친 것이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물론 거의 다 끝났지만 2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그 다음 것이 다시 돌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미국 기업 중에서 해외 매출이 많은 것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좋으나 시나 써야 되는 것들이지만 뭔가 좀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주가는 뭐 아직 바닥권에 있지만 에스테로도 같은 것을 네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거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끼고 쓰고 다른 뭐 각국의 자국 상품을 싸게 쓸 수 있던 사람들이 조금 보면 에스테로도 가격이 떨어지면 좀 살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참고적으로 에스테로도는 해외 매출 비중이 73%입니다. 네네. 그래서 영향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이번 3분기, 4분기가 만약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상당히 안 좋았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보시라고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지난밤 사이 나왔던 어떤 지표들과 그리고 지수들의 트렌드를 보니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한 차례 쉬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었을까요? 네, 종목별로 앞서 잠시 말씀드린 유가 좀 회복했습니다. 물론 기름값은 미국에서 주유소 떨어졌지만 유가 원유 가격이 떨어지 좀 올라가면서요. 그럼 어쩌면 엑소모빌 이런 것들 지금 올라가고 쉐브론 이런 거 올라가고요. 최근에 20% 지분까지 그 벅세이스가 늘렸다고 알려진 옥시덴트 페트롬들 오늘 주가 3, 4% 오늘 툭 올라가서 4.5%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애플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애플의 주가 자체는 오늘도 플러스 났다가 역시 마이너스 0.3%지만 저기 위에 이제 거의 고점 수준인데 거의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얘기예요.
다만 애플은 오늘 이 가격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시가총액과 같이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S&P 500이 물론 시가총액 1위죠. S&P 500개 중 한 기업인데요. 애플의 단일 기업의 비중이 오늘자로 7.3%를 찍었거든요. 7.3%는 1980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1980년대 중반에는 IBM이 6.4%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IBM의 그 어떤 1위가 제 기억으로 보면 거의 10년, 15년쯤 계속 IBM 1등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닷컴 버블 시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9%로 그러니까 단일 종목의 1등 네. 기업의 시가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9% 한 적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 무슨 에너지 가격 뭐 얘기하지만 엑소모빌은 다우에서 30에서 떨어졌지만 한참 보면 엑소모빌이 1등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5%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8년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후로 뭐 1등 기업 계속 왔다 갔다 바뀌지만 최근 한 4, 5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을 애플, 간혹 잠시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애플의 오늘 시가 비중이 7.3%로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몰 쏠림 현상이 지나칠 수 있죠. 그렇지만 네. 애플이 없는 분이 시가 지수를 쫓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특히 아이폰이나 그런 제품을 쓰시는 분이라면 늘 말씀드린 애플은 머스트헤브다 이렇게 말씀 지수를 쫓아가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쫓아가고 안 쫓아가는 것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입니다. 다만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주식이 지금 안 올라서 속상하신 분이라면 네. 애플 좀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오늘 모두 0.7% 정도 오늘 그 하락했고요. 비슷합니다. 테슬라 어제 약간 좀 반등하는 듯했지만 오늘 다시 테슬라 2.6%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금융주가 좀 반등했거든요. 네. 뱅크 아메리카 2.4% 그리고 시티그룹이 한 1.5%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어제 실적 발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좀 분위기 좋았던 디즈니 있잖아요. 네네. 디즈니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월가에서 본격적인 의견을 내놨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디즈니가 어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결과만 갖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분석한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는 결과적으로 보면 4.6%의 주가 이제 반등하면서요. 5월보다는 6월부터 해가고 조금씩 착실하게 지금 바닥을 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배당은 아직 회복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디즈니는 이번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디즈니 하면서 어저께는 가격 인상한 거 위주로만 좀 네. 말씀드렸는데요. 디즈니가 디즈니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훌루 플러스 그리고 ESPN 플러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화 이런 쪽이 있겠고 ESPN은 아시다시피 그 스포츠 채널인데 네. 그중에서 이제 좀 플러스라는 건 보고 싶은 것은 돈을 더 내는 그런 프리미엄급이죠. 네네. 기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ESPN 일반 케이블 TV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합으로 보면 2억 2천만 명 정도 나면서 지금 그 넷플릭스를 전체적으로 늘려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격은 이제 7.99가 기본형이었는데 이제 번들 제품 포함해서 광고가 들어가면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월트 디즈니나 예를 들어서 여타 어떤 스트리밍 하는 기업들은 오늘 주가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만 좀 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가 투자 의견을 보면은요, 오늘 최소한 7개 곳에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물론 목표 주가를 두 곳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은 투자 의견 자체를 구겐하임은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려갔고요. 목표 주가는 다섯 군데나 상향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한번 일단 바닥은 쳤다라는 시각에서 이런 의견도 나왔고 투자 의견도 좀 바뀐 곳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모멘텀이 있을 것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설명드렸고요. 네. 보잉은 이제 787 드림라이너가 1년여 만에 이제 출고가 좀 재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가 오늘 뭐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지만 왜 이걸 디즈니랑 이 보잉을 보여드리냐면 다우 30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좀 바닥에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물론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라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가장 그 시장 키워드 하나가 나스닥이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거였었거든요. 나스닥의 반등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스닥의 그 강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은 역으로 보면 네네.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냐에 대한 논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 그러면 금리의 인상 속도도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짧아지고 폭도 크지 않겠죠. 대표적인 것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딱 0.5%면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 0.25% 두 번 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죠.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메리 달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총재 이분 엄청 대단한 능력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네. 분인데요.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랑 오늘 인터뷰라는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기 너무 이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로 뭐 더 직설적으로 하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선언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전히 물가 자체가 좀 내렸지만 8.5, 8.7 아닙니까? 이거 네네. 상당히 높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코어 같은 경우에도 5%, 6%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코어 그 CPI는 지금 다음 달도 8월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월가에서 시각이 9월 달에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지금 금리가 내려갈 수 있, 그 인상 속도가 줄겠지만 이분의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석하면 이분의 시각은 이번 달에도 결국은 75BP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관점이라면 나스닥의 지금 어떤 반등 랠리를 정말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위 좀 불마켓을 분명히 들어갔지만 불마켓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또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여전히 크다는 것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미국 시장 분위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